졸업 입학 선물은 가파, 삼성식의 가파가 9시를 알려드립니다. 정비디오 구독, 좋아요, 땡큐. 아마존 느낌이 나는 것 같지만 이곳은 월남전 막바지인 베트남. 베트남전에 대비해 두개골을 티타늄으로 치환한 형님은 이번 작전에서도 여전히 하이바는 필요 없습니다. 밀림에 숨어있는 적에 의해 쓰러져가는 전우들. 하지만 형님의 노에임샷은 백발백중 적들에게 꽂힙니다. 이제 곧 탈출헬기가 도착합니다. 조금만 버티면 될 것 같은데요. 부상당한 전우들을 들쳐내고 달리는 형님. 적들은 앞에서 총을 난사하고 좋은 샷을 날린 동료에게 따봉을 날리지만 여유 있는 따봉은 형님만 하는 겁니다. 따발총 사격에 달리던 전우들은 하나둘 쓰러지고 적인원 두 명에게 중대는 몰살당하고 있습니다. 겁에 질린 아군은 저 둘을 처리할 생각을 하지 못하는데요. 핵폭탄급 수류탄으로 대충 두 녀석을 처리한 형님. 남은 부하 둘은 적의 총에 맞아 쓰러지고 무자비한 베트공은 불쌍한 전우들을 칼로 찔러댑니다. 열받은 형님, 수류탄을 두 개 들고 뛰어내려 처리합니다. 방송에선 월남전 포로로 잡혀있는 미군에 대한 협상을 위해 협상단의 호치민 방문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상남자라면 누구나 아픔이 있기 마련. 쓰라린 상처를 떠올리는 형님. 지나친 살상으로 너무 피곤했던 형님은 잠시 휴식을 취하기 위해 포로 생활을 자청하는데요. 수류탄을 두 개나 들고 뛰어내렸지만 역시 형님에겐 상처 하나 남기지 못했습니다. 포로 수용소에서 탈출한 형님은 베트남에 아직 미군 포로가 남아있다고 증언할 수 있는 유일한 인물로 이번 회담에 함께 가기로 합니다. 대특명 시작합니다. 호치민에 도착하자 이번 회담의 실무를 담당할 트란 장군이 반갑게 맞이합니다. 적들과는 악수 따위 하지 않는 형님. 잠시 후 또 다른 군인을 발견하는데요. 회담이 시작되자 트란 장군은 형님이 베트남 국민을 살해하는 장면을 봤다는 목격자들을 불러들이는데요. 형님은 절대 불필요한 살생을 하지 않습니다. 화는 났지만 평화주의자인 형님은 그들의 마음을 이해하고 보듬어 주기로 합니다. 도이신 로이. 호텔로 돌아온 형님. 애네 방으로 들어와 급히 옷을 벗는데요. 이렇게 목말라 계실 줄은 몰랐습니다. Would you mind? I'm a little on the shy side. Jim, what the hell is this? 좀 실망하신 것 같은데. 형님은 숙소를 이탈할 생각인가 본데요. Braddock, don't. How are you gonna get out of here anyway? 뭐 이 정도는 이두박근을 이용할 필요도 없는 숨쉬기 운동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어느새 트란 장군의 관사에 도착한 형님. 보초는 엑스트라일 뿐 그들을 간단히 처리하고 트란 장군의 침실로 들어갑니다. 부끄러움이 많은 형님은 트란의 눈을 감게 하고 포로 수용소의 위치를 묻는데요. 술술 부른 장군을 살려주는데 감히 형에게 총을 겨눕니다.
트란을 처리하고 숙소로 돌아온 형님. 형님의 은신술에 적들은 형님을 발견하지 못하고 벽을 타고 무사히 방으로 올라갑니다. 기다리던 애네 옷을 찢어발기는 상남자. I wish you didn't have to go. Be careful. 형님은 방콕으로 향하고 미행하는 두 녀석은 대한민국 여권을 소지하고 있는데요. 대한민국 국정원 요원 선발 기준에 잘생김의 정도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미행하던 녀석은 택시기사로 위장해 형님을 태우는데요. 파팡 로드. 너무 쉽게 당하는 거 보니 국정원 요원은 아닌 것 같습니다. 술집에서 뒤지게 맞고 있는 애동료 잭을 발견하고 포로 수용소까지 데려다 줄 것을 요청합니다. 처맞고 있으니 애누리가 잘 되네요. 중무장한 방탄 보트를 구입하러 간 형님. Here you come. Kevlar, material your bulletproof vests are made of will stop anything short of a grenade. 형님이 누군지 모르는 녀석은 큰 돈을 달라고 하는데요. 5. Don't be ridiculous. 7. 17. 15. No less. 역시나 목숨값은 가장 좋은 협상 카드입니다. Deal. 모든 준비를 마치고 숙소로 돌아온 형님을 기다리는 건 옷장 속에 숨어 있는 히트맨. 녀석을 창밖으로 간단히 던져 처리합니다. 쉬어도 너무 쉬운 녀석을 처리하자 반대편 건물에서 M79 유탄 발사기를 이용해 40mm 탄이 날아듭니다. 하지만 그 정도로는 피 한 방울 흘리지 않는 형님. 길에 있던 일반 시민들만 쓰러져 나뒹굽니다. 그들의 위협은 계속되고 부둣가로 향하는 형님에게 덤벼듭니다. 총을 든 녀석이 차에 올라타 위협하려 하지만 간단한 브레이킹만으로 떨쳐내고 마지막으로 총을 쏘며 덤벼드는 녀석을 바다에 처박아버립니다. 배까지 올라타 형님에게 기습하려는 녀석. 가당치도 않는 작전이 먹힐 리가 없습니다. 도끼자루를 당수로 부러뜨리고 도끼날을 가슴에 밀어넣는 형님. 이 장면은 어벤져스에서 카피했네요. 전우들을 구하기 위해 단신으로 밀림으로 들어가는 형님. 개미 한 마리 못 죽일 것 같은 트랩 정도는 처리해야 델타포스라고 할 수 있죠? 밤이 되자 포로 수용소로 침투하는데요. 삼겹살 구워 먹느라 정신이 없는 보처들은 형님을 발견하지 못하고 형님은 C4를 설치하며 동료들을 찾기 시작합니다. 폭발이 시작되고 쏘는 대로 쓰러지는 녀석들. 이 엑스트라들은 메탈 슬러그 출연하셨던 분들인가 봅니다.
Nuclear launch detected. 형님 손에 있는 모든 폭탄들은 핵폭탄급의 위력을 자랑하네요. Sergeant Dean, Black Panther Rangers. You are after the Americans. They have moved less than 3 hours ago. 형님의 전우들은 3시간 전 다른 곳으로 이동되었고 보트를 이용해 이송 트럭을 따라잡는 형님. 아무리 흔들림이 강하더라도 형님의 탄환은 적들을 깨트려 버립니다. 저 보트는 박격포에도 터지지 않네요. 형님의 방어력을 알지 못하는 녀석들에게 필살기 슬로우 모션으로 총알을 박아버리는 형님. 옛 전우들과 만나 뜨거운 눈물을 흘립니다. You guys are going home. We're going home. Damn right. Okay, ready. 집차를 타고 전우들과 함께 달리는 형님. 이번에는 너무 수가 많은데요. 2 clicks to the coast. Can you make it? We'll make it. 배에 올라타기 위해 강으로 들어가는 형님. 엎드려 싸보다는 한 손으로 대충 쏘는 게 적중률이 높다는 건 상식이죠? 적의 경비정이 나타나고 형님을 구하기 위해 잭은 자신의 배에 올라타 따발총을 쏘기 시작합니다. 미리 예약해둔 헬기가 나타나고 형님과 전우들은 무사히 탈출합니다. 열받은 형님은 포로들을 데리고 호치민 회의장으로 들어가는데요. 아무도 형님을 막을 수는 없습니다. 이 영화는 1984년작 대특명입니다. 원제는 Missing in Action입니다. Missing in Action은 작전 중 실종이라는 뜻입니다. 대특명은 지난번에 소개해드린 델타포스보다 먼저 제작된 영화인데요. 우리나라에서 이 영화로 척 형님이 유명해지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번 영화에서도 형님은 총 한 방 맞지 않으셨고 얼굴에 기스조차 나지 않으시는 무시무시한 전투력을 보여주셨습니다. 또한 과묵한 형님답게 불필요한 대사는 하나도 없는 상남자다움을 보여주시네요. 언제 봐도 시원시원한 액션과 어벤져스를 능가하는 전투력으로 남자의 가슴을 뛰게 하는 형님의 영화 꼭 훈령상으로 보세요. 이상 정오 비디오였습니다.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려요.